구독은 필수,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. 싫어요는 노노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삼천포 꽝주사의 생활낚시의 성정파파입니다. 오늘 7월 9일 화요일이고요. 올 시즌 네 번째 문어 선상을 다녀왔습니다. 오전 8시가 이제 간주에서 이제 들물이 시작되는 그런 낚시가 됐고요. 당일에는 7월달 날씨가 이렇게 추워도 될까 싶을 정도로 좀 쌀쌀하고 좀 바람이 많은 오전부터 지금 바람이 터져서 파도나 이런 것도 조금 있는 편이었고요. 제가 이제 겉옷을 못 챙겨갔다 보니까 그게 좀 후회가 될 정도로 약간 좀 쌀쌀한 날씨였어요. 그래서 뭐 거의 뭐 하루 종일 구름이 좀 많이 껴있는 상태에서 간간이 해가 좀 비추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뭐 출조한 당일 기준으로 최근 뭐 한 주말을 포함해서 며칠간 돌문어 조항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뭐 마리수에 대한 기대보다는 좀 큰 시야를 좀 더 건져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. 제 바로 이제 옆에 대구에서 오신 형님이 이제 시트를 하셨습니다. 그 선미 쪽에서 덩어리들 몇 마리 건지시더니 끝내 이제 제 옆자리까지 오셔가지고 제 거는 이제 쏙쏙 또 빼 드시고 계시네요. 오전에는 문어 씨알이 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섞였습니다. 히트! 제가 일단 그 지난주 반성 낚시를 하고 이제 좀 뭐 챔질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전반적으로 좀 신경 써서 손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막상 이게 현장에 가면 쉽지 않은 게 또 요 낚시인 것 같아요. 그 당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선장님 같은 경우도 씨알이 아직까지는 좀 크고 작은 거 덩어리들이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.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좀 씨알이 섞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물살이 센 그 포인트로 계속 좀 배를 돌려주셨어요. 그랬는데도 아무래도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다른 분들도 그렇고 큰 씨알과 작은 씨알이 좀 공통적으로 많이 섞여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자, 그런 와중에 히트! 아, 근데 좀 챔질이 조금 약해가지고 이 무게감으로 봤을 때 이거 분명히 큰 덩어리였는데 이거를 제가 빠뜨려 버렸습니다. 아이고야. 제가 아직은 초보다 보니까 이 챔질 타이밍이나 이 문어 입질 파악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. 지금 같은 경우도 입질이다 싶었을 때 조금 더 문어가 탈 수 있는 시간을 줬어야 됐는데 그걸 못 주는 바람에 문어 그냥 끝 다리 부분하고 그 빨판만 지금 뜯겨져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이게 아무래도 물살이 좀 센 포인트, 지금 거의 조금 물대라고 하지만 물살이 센 포인트로 가다 보니까 이게 정말 문어 입질이랑 이게 그 조류에 휩쓸려 가는 거랑 정말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꽝 조사는 빠지고 살점 뜯어와도 다른 분들은 꾸준히 잘 잡아내고 계십니다. 옆에 그 다른 조사님 같은 경우도 뭐 레간자 스타일이시네요. 그냥 사부작 사부작 조용히 잘 잡아 올리십니다. 그 와중에도 저희 대구에서 오신 형님 덩어리 한 마리 해주시고요. 아까 빠트린 그 덩어리가 너무 아쉬운 그 찰나에 아 오나 했는데 아니고요. 오늘 전반적으로 그 조금에 가까운 물대지만 물살이 센 곳만 많이 돌아다녔습니다. 일단 덩어리를 많이 좀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작은 씨알도 좀 많이 아직은 섞여 있고요. 그만큼 시즌이 좀 더 남았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. 히트! 자,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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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드럽게 부드럽게 올라온다. 요 놈은 씨알이 좀 괜찮았습니다. 빨판 아주 마음에 듭니다. 야, 빨판 좋다. 빨판 좋아. 오우. 아침에 쭉 올라오더니 안 나오네. 와. 바람은 살랑살랑 불고 날씨는 낚시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. 히트! 아, 챔질이 좀 약해서 좀 불안하지 합니다. 지금 채비가 이제 배 밑으로 들어갔던 상황이라
배 밑에만 붙지 마라, 붙지 마라. 아, 빠졌다. 아따, 뭐 빨판 뜯겨 나온 것도 없고 문어였는지 아니었는지 참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. 잠깐 햇님이 얼굴을 보여줬습니다. 이때 좀 건져 올려야 되는데, 아, 오전에는 그렇게 잘 올라오던 문어가 오후에 좀 뜸해졌습니다. 저 옆에 그 대구에서 오신 형님은 뒤쪽에서 신나게 뽑으시더니 끝내는 제 옆자리까지 오셔가지고 덩어리들만 또 쏙쏙 뽑아 가시네요. 아이고야 내 문어들, 아이고야 덩어리. 진주에서 온 동생과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문어인가 아닌가 했는데 붙었네요. 아싸, 더블히트. 야, 이거 참 보기 드문 그런 광경이 연출이 됩니다. 이거 뭐 문금이 살짝 벗어난 사이즈네. 동생도 크게 다르지 않고. 진주에서 온 동생이 제 옆에 있을 때는 계속 헤매드만 저를 벗어나더니 그냥 멀리서 문어 한 마리 크게 땡겨옵니다. 저런 게 사실 손맛은 좋죠. 배 밑에서 바로 올리는 것도 괜찮지만 멀리 던져서 멀리서 땡겨오는 저 맛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이 낚싯대 파손되는 부분은 거의 매주 지금 한 번 정도는 제가 선상에서 보고 있는데, 이게 채비가 밑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저렇게 물살에 딸려 가게 되면 저렇게 로드를 세워주면 안 됩니다. 파손되기가 쉽거든요. 야, 오늘 드디어 크라켄 문어 장원 사이즈가 올라왔습니다. 창원에서 오신 그 두 분 조사님이신데 뭐 마리수도 그렇고 씨알도 그렇고 오늘 정말 장원감입니다. 아, 바람도 좋고 바다 좋고 히트. 제가 이제 중간에 하도 빠져가지고 올리면서 챔질을 한 번 더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게 습관이에요. 절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한참을 쉬다가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. 제가 오늘 오전에 5시 반에 출항을 해서 8시 반까지 8마리인가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마리수를 하겠구나 싶었는데 그 이후로 배 들어올 때까지 3마리인가 4마리 하고 끝났습니다. 참 이런 날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쉽지 않은 그런 낚시였습니다. 히트! 아까 제가 큰 덩어리를 한 두어 마리 빠뜨려서 용왕님께 좀 빌었더만 드디어 덩어리 한 마리를 주십니다. 야, 이 정도는 돼야 이게 돌문어지. 머리통은 조금 작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 사이즈만 돼도 뭐 본 시즌 치고는 괜찮은 씨알인 것 같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힘들었던 게 조금에 가까운 물대지만 조류가 좀 빠른 죽방염 인근에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문어가 진짜 딱 입질이 있어서 끈적이는 듯한 그 느낌이 낚시하는 내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질인지 아닌지 계속 헷갈리는 상황에서 어설프게 챔질을 하다 보니까 빠지는 것도 많고 진짜 뭐 올리다가 떨어뜨린 경우도 많고 오늘 정말 여러 가지로 좀 난항을 많이 겪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입질을 파악하려고 계속 뭐 통통통통 거려도 보고 촘촘히 그렇게 막 다져보기도 하고 했는데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. 낚시는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물론 그 와중에 이렇게 문어를 올리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특히 이날 같은 경우는 돌덩이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. 정말 뭐 입질 비슷하고 올릴 때 살짝 차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났었는데 참 희한한 게 돌덩이가 오늘 정말 많이 올라왔었어요. 제가 올해 삼천포 문어 선상 이제 3년 차 정도 되는데 아직도 저는 이 삼천포 이 바다가 적응이 잘 안 됩니다. 바닥 지형도 그렇고 조류도 그렇고 앞으로 한동안 더 계속 선장님들 지갑을 좀 두둑히 채워드려야 이런 부분들이
조금 더 극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. 오늘 뭐 총 조항은 그 창원에서 오신 그 두 분 조사님이 두 분이서 한 60수 정도 하셨고, 그리고 이제 저희 일행 넷이서 한 65수, 제가 조항을 좀 많이 깎아 먹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타 지역에서 오신 한 분께서 한 12세수 해서 총 한 140수 정도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. 뭐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재밌게 또 CR이 좀 굵은 놈들을 많이 좀 건져갈 수 있어서 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뭐 오늘 좀 부족하지만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